바깥으로 벌리는 외회전을 자 외회전으로 10개 한번 외회전을 가져가 준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또 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오늘 배워볼 운동은 허벅지 운동을 처음 하시는 분이시라면 먼저 앞 허벅지 앞 먼저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우 스쿼트예요. 새우 스쿼트 아주 쉬워요. 그대로 다리를 편안하게 벌리고 있어보세요. 그 다음에 양손을 신발의 앞꿈치를 잡아주세요. 중심 자체를 뒤코에 놔요. 그냥 새우처럼 얘만 들었다 놨다 해보세요. 자 30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원래는 쉼 없이 100개를 하루에 한 3세트 정도를 하면 나중에 머신에 가서 뭐 하는 것보다 훨씬 굵어져. 열어, 스물, 10개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와, 이렇게 허벅지에 앞쪽하고 옆쪽까지는 자극이 굉장히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깨 해볼 건데요. 어깨는 주로 기계 머신이나 아니면 덤벨을 사용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 운동을 하면 어깨 근육이 다칩니다. 헬스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가 바로 어깨입니다. 어깨예요. 무게만 높이 치면 어깨의 회전근개가 버티질 못해요. 그래서 안으로 회전하는 내회전이 아니라 바깥으로 벌리는 외회전을 가지셔야 돼요. 외회전. 바깥으로 모으는 연습을 한 20개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이걸 던진다고 생각해보세요. 편다고 생각해보세요. 던진다. 바깥으로. 멀리 옆으로 던진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자, 어깨와 주로 이제 허벅지, 맨몸 운동을 해봤는데요. 이제 우리 헬스장에 가서 기계나 덤벨을 이용해서 무게를 좀 쳐가면서 근육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내회전이 아니라 외회전하는 연습들을 가볍게 워밍업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던진다. 셋, 넷. 어깨 뒤로 하고 가슴 펴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요게 워밍업이 됐으면 덤벨로 한번 어깨 뽕을 좀 키우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덤벨 올리고 무릎을 탕 튕기면 돼요. 자, 요 자세에서 자, 올려요. 그 다음에 내릴 때 그대로 내려요. 그대로. 그대로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약간 뒤로 올립니다. 뒤로. 뒤로 올려서 이렇게. 자, 천천히 내려요. 자, 둘. 받쳐줄게요. 됐어요. 셋. 조금 뒤로 앞으로 나갑니다. 셋. 그렇죠. 넷. 정상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앉습니다. 그래서 저는 등으로 돌아서 합니다. 돌아서 해서 덤벨을 잡는데 이것을 이렇게 꽉 그립을 잡지 마세요. 잡지 말고 내 이 손꿈치로 올린다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썸니스 그립이라고 해요. 썸이라는 말이 엄지라는 뜻인데 엄지를 이렇게 감는 것이 아니라 썸이 없이 썸을 풀어버리고 엄지를 풀어버리고 잡는 그립을 썸니스 그립이라고 해요. 자, 어떻게 올려요? 바깥쪽으로 해요. 바깥으로 하셔야 다치지가 않고 어깨 뒷면하고 옆면이 먹어요. 그렇죠. 썸니스로 잡습니다. 미자 하나 둘 자, 잡았습니다. 셋 넷 만져보세요. 여기 여기 뒤쪽을 먹이는 거예요. 뒤쪽을. 그리고 그 자세 그대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회전이다 외회전이다. 자, 외회전으로 10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어떻게 올라가요? 셋 넷 뒤로 민다고 해요. 뒤로 민 다섯 여섯 셋 넷 아홉 열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대부분 이 발 모양 보세요. 이거 이렇게 펴버려요. 얘를 갖다가 최대한 모아. 모아야 돼. 발 모양 바뀐 거 알겠죠? 그렇게 하고 올려보세요. 그러면 자,
자극이 완전히 남다른 자극이 와요. 두 번째 요령은 두 번째는 이렇게 또 어떻게 나가겠어요? 이렇게 나갈 수 있겠죠? 이렇게도 먹어요. 이렇게 하면 바깥이 먹어요. 끝까지 둘, 셋.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얘는 뒤를 먹이는 건데 얘도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힘이 다 분산이 돼 버려요. 지금 자극점은 여기입니다. 여기 여섯, 일곱, 여덟. 아, 이분은 운동하면 잘할 것 같아. 둘, 셋, 됐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아까 전에 맨몸 운동에 이어서 좀 기계를 이용해서 어깨 운동과 허벅지 전면하고 후면 운동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